오른쪽 우익수 정지 당장 넘어갑니다. 구자욱의 연타석 홈런. 야, 확실히 경험 많은 타자. 이 투볼에서는 포크볼을 승리를 했지만 그 다음 공이 들어온 거는 또 포크볼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여지없이 또 담장 밖으로 넘긴 구자욱이에요. 통산 800득점까지 기록하게 되는 구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구자욱 선수인데 지금 이 홈런은 마치 상대팀 감독인 이승엽 감독 보라는 듯 이승엽 감독의 벽화가 있는 쪽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자, 이제는 뭐 제2의 이승엽이 아닌 이 삼성 라이온즈의 구자욱이 될 수 있는 멋있는 홈런을 만들어줬어요. 예. 스윙. 1100경기째 출장 경기에서 통산 800득점. 멀티 홈런 게임. 파울. 배트 맞는 이 타구음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통산 800득점. 아, 사실 이렇게 1000경기를 뛰면서 800득점을 했다는 그만큼 또 많이 살아나갔다는 의미인데 오늘은 클러치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100경기에서 800득점. 그러니까 떴습니다. 11경기마다 8번씩 홈으로 꼭꼭 돌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유격수 등공으로 맥키넌이 물러나고 있습니다. 원아. 그만큼 루상에 많이 나가줬다는 투자고요. 그렇죠. 아, 지금도 소프를 제가 봤을 때는 소프를 누리면서 변화구를 교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보더라인에서 조금 더 떨어졌더라면 이런 타구가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예요.